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비가 엄청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 오른쪽이 큰 대로변인데 그 길이 너무 막혀갖고선 지금 이제 요쪽 근처 사시는 분만 아는 그 지름길로 빠져가고 있어요. 오른쪽 길로 갔으면 아마 한 30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요쪽으로 오는 바람에 5분 만에 차 막힌 걸 통과했죠. 이제 이곳만 빠져나가면은 막히는 곳을 완벽히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 상상하신 적 있죠? 막히는 도로에서요. 요 막히는 부분만 딱 절단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죠. 바로 그렇게 막히는 부분을 절단해 버리고 앞으로 좀 달려온 겁니다. 지금 기계 하나 내리러 왔어요. 페인트 가게에서 쓰는 그 조색하는 기계라고 하더군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열심히 기계만 안전하게 잘 내려드리면 되잖아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다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두두두두두두. 자, 한 팔레트 들어있네요. 이거 간단하죠? 본다는 기계 작업도 이렇게 팔레트 작업은 뭐 일반 팔레트나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이거는 근데 기계 폭이 지금 저 페인트 가게 문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문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앞에 쪽으로 들어가려니까 인도로 올라가야 돼갖고 거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뒷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뒷문이 폭이 상당히 좁더라고요. 일단 넣는 거는 나중 문제고 하차부터 하고 줄자로 재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가 세로랑 가로랑 폭이 틀리잖아요. 세로로 넣으면 들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왔다고 싶어요. 왔다가 이제 요 기계를 세로로 떠서 요 왼쪽에 사람 있는 곳 그 좁은 문으로 넣어야 돼요. 지금 오른쪽에 검정색 차가 있죠. 이 차를 이동 주차해 주셔야지만 이제 가능하겠죠. 다행히 이 차가 마침 이 가게 차네요. 일단 가로랑 세로랑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요거를 세로로 들어가기 전에 줄자로 재보긴 재봐야 되겠죠. 일단 밀어놓고 보는 것보다는 줄자로 재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재봐야 되는 게 정상이죠. 기계를 팔레트부터 분리하기 전에 일단은 팔레트를 떠갖고 기계를 그 문 앞에까지 갖다 놓는 게 좋겠죠. 가장 가까운 데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팔레트에서 분리를 하면 됩니다. 줄자로 재보였을 때는 한 1, 2cm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럼 거의 여유가 없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유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 한번 살살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딱 맞는 구멍 속에 기계를 넣기 위해서는 절대 급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미세하게. 설사 이게 이제 기계가 유리문에 닿거나 해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미세함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 세게 밀다가 강화유리가 터져버립니다. 강화유리는 깨진다 그러지 않고 터져버린다 그러죠?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죠. 일단 기계를 팔레트로부터 분리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계가 아주 그냥 무식하게 크진 않아갖고 사람의 힘으로 까딱까딱하면 조금씩 움직여주잖아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살살 밀고 들어가는데 엄청 천천히 들어가죠. 거의 움직이듯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미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바퀴를 풀어줘야지 위에다 얹어주면 이제 바퀴를 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바퀴 푸는 작업 중입니다. 지금 못 들어왔네. 한 번에 잘 무사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한 번에 끝나는 게 좋은 거죠. 지금 여기는 진짜 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딱 맞은 거예요, 기계랑요. 기계가 진짜 나사 하나만 튀어나와 있어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서 수월하게 들어가려면 저 문짝을 떼어버리면 돼요. 저 문짝은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간단히 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뗄지 모르지만 진짜 간단한 문짝이에요. 강화도 떼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말로 설명을 한번 간단히 해보면은 문을 지금처럼 연 상태에서 뒤쪽에 보시면은 뒤쪽 이제 힌지가 위아래 있는데요. 뒤쪽에 보시면은 상부 쪽에 보면 조그만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드라이버를 놓고선 한쪽으로 돌려주면은 위에 이제 고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푹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거 뺀 다음에 다시 문을 살짝 닫은 상태에서 앞으로 제껴주면 문이 밖으로 떼어지게 돼 있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다시 저 조립할 때 그 역순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냥 말로 설명드렸는데 이제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을 테고 전혀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제 도화 손잡이가 문제죠. 그 도화 손잡이 두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화물차 사장님까지 와서 같이 도와주고 그러는데도 안 돼요. 결국에는 요 이제 도화 손잡이를 떼어버립니다. 그런 사실은 도화 손잡이 떼나 저 문짝 떼나 그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걸려요. 그래서 문짝을 떼어버리면 훨씬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는 도화 손잡이를 제거해갖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도화를 떼어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이 도화를 떼었다가 다시 또 조립을 할 때 뭔가 의해서 이제 그게 조립이 안 됐을 수 있고 뭐 문짝이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책임 소재 때문에 제가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고 저는 옆에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도화 손잡이 떼도 안 들어간다 그럴 때는 도화를 떼는 게 정석입니다. 도화 떼면은 최소한 7, 8cm 정도는 아마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도화 손잡이 뗀 것만 갖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 충분하진 않고 딱 맞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강화도화나 방화도화나 또는 이제 목재도화나 도화 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도화를 떼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도화 손잡이 떼고 나니까 기계가 들어가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여유는 없어요. 그냥 거의 딱 맞게 들어가는 중이죠. 진짜 아슬아슬했습니다. 기계가 1cm만 컸어도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를 내려놓고 나머지 이제 사람이 당겨 내리면 돼요. 밑에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이 지게차 발만 빼면 됩니다. 제가 기계 하나 간단히 집어넣었죠. 일단 이제 강화도화 떼는 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뺄 수 있어요.
문마다 달았으니까 빼는 것도 쉬울 거 아니에요. 달기도 쉽지만 빼기도 쉬워요. 분명히 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